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플레이저, 즐거움. 이 플레이즈에서 온 건데, 명사야. 즐거움이라는 것이, 야, 즐거움이라는 것은 반응은 아니다. 반응. 무엇에 대한 이런 얘기죠. 필요죠. 니드, 필요. 아, 필요. 또는 박탈. 디프라이브, 뺏어간다는 얘기죠. 강탈해가는 거죠. 또 박탈이라고 나왔습니다. 박탈이란 필요에 대한 반응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즐거움은. 그렇죠. 내가 뭔가 필요해. 그다음에 내가 박탈당했어. 그게 즐거운 건 아니죠. 나는 컴포터블하거나 편안하다. 완벽하게. 완벽히 편안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플리즈드, 기쁜 거죠. 기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야, 이 따뜻함에 의해서. 태양, 그죠? 해의 the sun, the sun, 태양의 따뜻함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풀어주고요. as 뭐뭐 할 때? it, 그것이 태양이구나. 태양이란 놈이 말이야. 태양이란 놈이, breaks the clouds. 구름을 깨트리는 거니까, 구름을 뚫는 거죠. 구름을 뚫었어. 그래서, comes, streaming through the bay window. 그냥 이거 bay window는 창인데, 이거 몰라도 돼. 뭐, 네다지 창이라고 있는데,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창문을 통해서 come streaming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게 스트리밍 흐르다는 얘기거든. 흐르다. 뭘 통해서? 통하여. 창문을 통해서 햇볕이 쫙 들어오는 거야. 구름을 뚫고. 그죠? 구름을 깨트린 거니까. 그럴 때 태양의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 따뜻함에 의해서 내 기쁜 거야. 그리고 편안합니다. 이건 기쁜 거죠. 가벼운, 라이트가 이제 가볍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이 간식이야. 간식. 야, 이 가벼운 간식이 촥 무엇을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제거하다. 제거해준다. 헝거 팽 되겠습니다. 배고픔의 고통. 이 팽이라는 게 고통은 고통인데 좀 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야, 배고픔으로 인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없애줍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자 이게 뭐냐면 시드스인데 이 PP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혹하는 건데 수동태니까 비 시드스드. 매혹을 당한다. 유혹 당하다. 유혹을 당한다. 무엇에 의해서? 냄새에 의해서. 그죠? 엄청 배가 고팠는데, 가벼운 간식을 먹어서 이제 고통이 좀 줄어들었어. 그러나, 여전히, 그죠? 이게 마늘이야, 마늘. 시즐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글거리는. 마늘을 지글거림. 어디에서? 올리브 오일에서,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늘 지글거림의 냄새에 매혹당한다. 그러니까, 배는 고프긴 하죠. 그러니까, 배가 엄청 고픈데 간식 먹었어도 이 마늘 냄새에 의해서 여전히 나는 매혹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기쁨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뭐죠? 이게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러니까 원래 추가적인 거죠. 추가적인 뭐라 해야 되나? 보상 같은 걸 얘기해요. 보너스는 추가적 보상이 되는 거야. 인생의 추가적 보상이다라는 거죠. 끊어주고. 왜냐하면요, 걔네들은요, 걔네들은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죠. 이게 need, 필요를 초월한 건. 프랜센드 초월하다는 뜻이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 초월했어요. 초월. 초월했어요. 야, 나 완벽하게 편안한 상태야. 그런데 이 따뜻한 거, 얘 때문에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 초월의, 잠깐만, 이 초월하는 놈, 잠깐만, 이 초월하는 놈이 어떤 놈들이냐면 얘네들이야. 태양이 따뜻함.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 냄새, 이런 거. 그 얘네는 보너스에 해당돼요. 보너스. 보너스는 추가로 또더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완벽하게 편안해. 그런데 보너스가 온 거야. 보너스. 예, 태양이 햇빛의 따뜻함 때문에 더 기쁜 거야. 나는 이제 배고팠어. 배고파서. 그런데 배고픈데 간식 먹어서 괜찮아졌어. 배고픔이 없어졌어. 그런데 냄새가 이 맛있는 냄새가 나면, 또 이제 배가 또 고픈 거야. 그죠? 나쁜 쪽에 배고픈 게 아니고, 더 먹고 싶은 느낌이 막 나는 거야.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플레저는 도대체 무엇이냐? 나의 플레저라는 것은, 나의 플레저는 결국은 이거죠. 이런 거. 이런 거야. 그죠? 이런 거. 그러면은 그냥 완벽하게 편안한 게 그냥 이게 이런 거란 말이야. 나의 플레저는 이런 거. 태양이 주는 따뜻함. 그죠? 비글거리는 냄새 같은 거. 이런 거죠. 자, 우리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린 경험합니다. 그것들을 되겠습니다. 뭐로써 그 플레저. 그 기쁨으로써 기쁨으로써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가 서퍼 프롬 뭐뭐로 고통을 겪는 거야. 겪지 않을지라도 그것의 박탈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느낀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무슨 말이냐면, 간식이라는 거가 만약에 박탈당했어요. 내가 박탈당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고통을 느끼는 거야. 박탈당하면 고통을 느끼는 놈들이야, 박탈당하면 고통 느끼는 거야, 이 간식은. 배가 엄청 고픈데 먹는 간식은 이 간식을 못 먹으면 나는 고통을 느껴. 그런데 이 냄새는 박탈을 당해도 고통을 주지 않아요. 고통을 주지 않아. 아, 왜 이래, 그치? 고통을 주지 않아요, 고통을. 그런 놈이야.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고통을 주지 않아. 얘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고통이야.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이런 놈이야. 없어도 상관없어. 있으면 좋은 놈. 없어도 상관없는데 있어도 좋은 거. 이 사람이 그 마이 플레저라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박탈당해도 상관없는 놈. 필요 없어도 되는 놈. 그런데 있으면 더 좋은 놈. 그게 나의 즐거움이란 얘기지, 뭐. 내려갑니다. 아,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결론 내리죠.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자, 이게 먹는 것의 즐거움. 음식에 대한 즐거움. 선택되었을 때, 뭐가, it. It is. 누가? 여기서 이제 이시라는 놈이 바로 음식이야. 음식이라는 놈이 선택되었을 때그 음식으로 인한 즐거움. 그죠? Rather forced 되겠습니다. 뭐야? It is forced. 강요된 거죠. 아, 이거 적어줘야겠네.
선택된 거. 얘는 강요된 거.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기쁨은 강요된 기쁨보다는 선택하는 기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야, 실질적으로. 선택, 강요되는, 강요됐을 때, 음식이라는 것이 강요, 어쩔 수 없이 뭐가 되는 때, 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기쁨, 음식에 대한 기쁨이 turns eating into something more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꾼다. eating이라는 것을 뭐로 바꾼다? 이걸 먹는다는 것을 be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강요된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진짜 배고파서 먹는 음식 그런 거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바로 그러한 음식, 바로 그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먹는다는 것을 something이라는 걸로 바꾸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면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 그런 음식들이 주는 즐거움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Something more, 뭐뭐뭐뭐뭐 되겠습니다. 뭐 이상이냐면 acquiring, 얻는 거죠. 습득하는 거죠. 영양분. 영양분을 얻는 것 이상의 것으로 바꾼다. 먹는다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행위가 뭐냐? forced, 강요된 거. 요거는 이제 강요된 것은 영양, 왜 이래? 그럼 강요된 거는 영양 섭취, 영양분 섭취 그런 개념이고, 선택한다는 것은, 그죠? 영양분 섭취. 섭취? 이상의 것. 이거죠.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은 영양분 섭취 그런 개념이고, 선택한다는 것은 영양분 섭취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기쁨, pleasure,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게 주어죠. 이것은 이다라는 얘기죠. 포인트다라는 얘기죠. 아주 요점이죠. 즐거움이라는 건 요점. Point of 뭐뭐뭐 되겠습니다. 바로 경험의 요점,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기쁨이죠? 만족. 필요에 대한 만족. 필요에 대한 만족보다는 기쁨이라는 것이 경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Rather than 나왔는데, rather than 나오면 나오면 이 레더가 나오면 항상 이제 어떤 의미냐? 여기 A가 나오고 B가 나오면 B 아니고 A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족보다는 기쁨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경험의 핵심 요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자유롭게 부사죠. 서치 그러하 그렇게 자유롭게 피죠. 선택된 즐거움이라는 것이 프리서포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먼저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 얘기야.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자, excess of time 되겠습니다. 시간의 excess. 이게 뭐 추가? 여유? 여분? excess. 초과분입니다. 여분. 여분의 시간. 그 다음에 관심. 그리고, usually, 보통, some resources. 어떤 자원들에 있어서의 여분을 전제로 한다. 다시 자유롭게 선택된 즐거움은 여분을 전제로 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선택의 잠깐만 즐거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얘기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분이 있어야 돼. 자, 부연 설명하죠? 자, It is a dimension of life that 되겠습니다. 자, 강조구문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볼까? 강조구문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면으로 봐야 되네. 원래 차원인데, 디멘전. 인생의 한 측면인데, 그것은 뭐냐면, be bound up with 뭐뭐와 부정이네, 부정. 뭐뭐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랍니다. 부정이니까. 자, 뭐랑 필요하냐면 necessity. 필수적인 것. 필수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어.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everyday 일상의 매일매일의 존재. 일상적인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 일상적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것과는 밀접한 관계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존재야. 늘 함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진 않아. 필수적이진 않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it is a surplus. 그것은 surplus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유분, 잉여. 여유분, 여기서 여유분이라고 했어요. 잉여. 그 다음에, 우아함, grace, 우아함. 우아함의 어떤 형태이면서, 그리고 그리하여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이다, surplus이면서, 그리고 그리하여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미닝을 가지고 있어. That is not reducible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것은 되게 감소된다는 얘기죠. 감소될 수 있는. 감소될 수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어디 어디로 감소되는 거냐면 기능으로서. 그리고 serves no purpose. 기여하는 거, 쓰여지는 거, 기여하다. 목적. 목적으로서 기여하지 않는다. 즐거움 이해에는. 그죠? 이게 이제 부정어랑 비교급 나왔어. 여기서 그냥 즐거움에만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즐거움에만 기여합니다. 그죠? 애매하네. 여기가 지금 여기 관계사절 여기까지 봐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네, 주어 동사 and serves 두 번째 동사 이거 보면 되겠네. 어쨌건 얘는 잉여야. 잉여니까 감소될 수가 없어요. 잉여분이라서 감소될 수 없고 기능이 감소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오직 즐거움을 위해서만 쓰이는 겁니다.
당연히 즐거움을 위해서만 쓰이지. 예를 들면은 배고플 때 먹는 거 있잖아. 걔는 잉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고요. 니드고요. 잉여분 같은 경우는 뭐야? 배고픔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간식. 간식은 배고픔. 이거를 충족시켜주죠. 배고픔은 니드에 해당되는 건 니드. 그 용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어? 냄새. 그죠? 냄새, 냄새. 스멜은 이거는 즐거움.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